이처럼 경북도지사는 6일 경주시청 소속 고 최숙현 선수의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이날 탁월한 기량을 꽃피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길 만큼 어린 선수가 겪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 앞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체육계 내부의 전 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관련해 민선체육회로 새로에 출범한 체육계가 스스로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체육문화 조성에 뼈를 깎는 자세로 앞장서줄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또는 무엇보다 잘못된 체육회의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혁신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스포츠인권침해조사단 운영에 시군 및 도체육회와 함께 도내 419명의 전실업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체육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비위를 제고받는 스포츠인권콜센터 설치에 선수들의 억울한 인권침해에 항시 귀를 기울이고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선진 스포츠 현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